자, 미적분 전문왕 해설 해보도록 할게요. 23번은 오다. 이렇게 다가가다가 오. 사인 OX는 OX와 같아져가는 식이기 때문에 분모에 오를 만들고 오를 보정해주던 분자를 OX와 같아져가라고 놓든 어쨌든 오다. 삼각함수의 극한이 출제가 된 거죠. 자, 24번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양의 실수에서 정의가 되었다라는 건 ln x 함수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 양수 t에 대해서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t라는 거죠. 그러면 f의 초기 값을 주면서 f1을 구하라. 적분해라는 거니까 ln 절대값 t인데 양의 실수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t는 0보다 크다. 라서 또 양수 t라고도 해놨고, 그래서 절대값 필요 없고, 플러스 2e의 2t제곱, 플러스 c인데, f1이 0일 거고, 2e의 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적분상수 c는 1, 바로 요렇게. 그래서 f2는 1 더하기 2e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2e제곱 플러스 2.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워밍업 하듯이 생각을 미적분화하는 과정으로서 재밌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n x 함수와 e의 x제곱 함수의 미분과 적분. 너가 미적분에 들어와서 새롭게 미분해 본 초월 함수들. 극한 연속 미분까지 새롭게 본 가장 중요한 ln x, e x 제곱, 그리고 sin x, cos x, tan x, 뭐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있죠. 자, 25번 가볼게요. 등비 수열 an의 극한 an이 접목돼 있는데 앞에 사이에 n 제곱이 있어. an이 없었으면 발산할 뻔했는데 an이 발산을 막아줘야 돼. 뭐 예를 들어 an이 사이에 n 제곱 분의 1이 정도여서 아예 2의 n 제곱에 및 2보다 더 작은 공비를 가지게 하면 저 극한값은 또 0으로 가겠죠? 등비수열의 극한은 누가 키야? 공비가 키야.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분자에 와줘야 돼. 그래서 an은 첫 타은 모르겠지만 a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의 n 제곱, n-1 제곱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그리고 1이 나오게 되는 최고창의 계수를 비교해 보면 분모는 2의 n-1제곱을 2분의 1에 n-1제곱을 나누면 그럼 저 식이 딱 예쁘게 분자에도 n 플러스 1제곱이 남아요. 2에 대해서. 그래서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3에 2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최고창의 계수를 비교할 때 식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a1에 2의 2n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제곱이 남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여기. 그래서 A1이 얼마다? 3이다. 계산마저도 매우 깔끔하게 만들어줘버린. 그래서 A1은 3이고, A2는 2분의 3이고, 더해주면 2분의 6 더하기 2분의 3 해서 2분의 9가 나오죠. 얘도 사실 29번 자리에 출제될 수도 있는데, 등비수열의 극한은 또는 등비수열의 급수는 누가 키야? 공비가 키야. 공비를 봐. 라는 출제 의도를 갖고 있죠. 오케이. 자, 26번 볼게요. 26번은 기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입체 도형의 공식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희한하게 생긴 입체 도형은 적분으로 부피를 구해라고 하는 구분구적법, 적분의 역사의 시작에 있었던 구분구적법을 출제한 거죠. 그 뿌리에서 오늘날 정적분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도 착착착 잘라서 단면의 넓이를 보고 거기에 수직 높이를 곱해서 얇은 부피 하나를 계산한다. 그것을 착착 더해 원하는 구간에서 구간까지 아래끝 윗끝 집어넣어주면 되는 이 적분의 영혼이죠. 적분의 시작. 자, 원스텝. y는 2x 루트의 x 사인 x 제곱. 인 함수와 x축 및두 직선 x는 6분의 파이. 여기서부터 x는 2분의 파이. 루트가 붙어 있어. 제곱을 할 거라 그런 것 같은데. 이때 이것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다.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입체 도형, 희한하게 생겼죠? 그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줬어. 요게 자른 단면이죠. 요 단면이 반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뭘로 만들었어? 지름이 뭔데? 요게 Y값이 지름이야. 그럼 반지름은 반을 나눈 2를 없앤 요게 반지름 R이겠지? 그리고 파이 R 제곱이라는 원의 넓이의 반. 2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자, 어디서 어디까지? 루트의 6분의 파이에서 루트의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의 R제곱. X제곱에 X 사인 X제곱. 이렇게. DX.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치환해서 갈까요? X제곱을 치환한다. T로. 그러면 너도 T고, EX가 필요하네. 2 보정해주자. 2를 곱했으니까 밖에는 2를 나눠.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TEX, EXDX가 DT가 되겠죠? 치환 적분. 그럼 아래 끝은 제곱하면 6분의 파이로 갈 거고, 위 끝은 2분의 파이로 간다. 그래서 계산해보자. 4분의 파이에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t 사인 t dt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해서 4분의 파이 곱해줄게요. 자, 무슨 적분? 이번에는 부분 적분. 너가 u, 너는 v 프라임. 다항함수와 삼각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부분 적분 u와 v 프라임 잡아주시고, 자, 요 부분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u, v 마이너스 코사인 t 얘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0이니까, 아유, 마저 써줄까요?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u 프라임 그리고 v 사인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t인데 마이너스 앞으로 더해줘 버리자. dt. 자, 그럼 앞쪽은 뭐가 남냐면 2분의 파이 들어가면 0이라 사라지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들어간 값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6분의 파이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자, 뒤에 코사인은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t 적분하면 코사인은 사인 t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그럼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뒤쪽은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12분의 루트 3파이 플러스 2분의 1이 12분의 6이 되겠지? 자, 요 부분은 여기를 계산한 거야. 그래서 4분의 파이를 계산해주면 48분의 루트 3파이 제곱 플러스 6파이 해서 3번이 정답. 네. 이렇게 해서 부피를 계산하는데 곡면으로 이루어진 그런 당근이나 가지나 곡면, 감자, 이런 어떤 정확히 입체 도형으로서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형이 아닌 모든 입체 도형들의 부피는 적분을 사용한다. 적분의 엄청난 혜택이죠. 자, 그 다음 27번 볼게요. 27번까지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정말 쉽죠. 아, 근데 방금 문제는 그 정적분을 하면서도 동시에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죠? 치환적분, 부분적분. 출제의도에 적어 놓으세요.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미적분에서 배운 두 가지 새로운 기술, 적분법. 반드시 나오죠. 자, 27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항등식이라. 이 항등식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네가 원하는 모든 함수 값을 항등식이 줄수 있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f값 원하면 다 넣어. 두 번째는 항등식이라 미분해도 그대로 항등식이야. 등호가 유지돼. 항등식이라 세 번째 적분해도 그대로 항등식이야. 단 적분 상수 C만
보정해주면 돼. 자, 이 항등식을 가지고 할수 있는 세 가지의 행위 중에 F 프라임이니까 미분을 해볼까?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원 스텝. 엑셀에서 미분할게요.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이 들어가겠지? 플러스 F 프라임의 2분의 1 사인 X 일단 겉미분 해주고 속미분 다시 2분의 1 코사인 X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F 프라임 파이를 원해요. 그러면 X 자리에 파이를 넣어봐야겠지? 그럼 F 프라임 파이. 파이가 들어가면 여기가 0이 되니까 F 프라임 제로. 파이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 그럼 뭐를 알아야 돼? F 프라임 0을 알아야 돼. 그때 미분한 이 식도 또 항등식이니까 그럼 x에 또 0을 넣어보자. 왜냐면 f 프라임 0. 0을 넣으면 사인 0은 0이니까 한번더 f 프라임 0. 0을 넣으면 1이니까 2분의 1. 코사인은 1이니까 2분의 1. 0을 넣으면 1. 원하는 건 f 프라임 파이. 오케이. 그러면 f 프라임 제로를 여기서 구해볼까요?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여기에 3분의 1을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3. 고로 F 3분의 2. 마이너스 3 아니죠? 3분의 2. 너무 쉬우면 또 이렇게 머리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3분의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F 프라임 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넘어가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 27번. 매우 할 만한 문제였고, 그대로 2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